무과금의 희망 아레나 6부터 탈출할 수 있는 덱입니다. 바로 호그 라이더. 자,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아레나 6부터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덱입니다. 자, 호그라이더와 함께 킥드랍 할 수 있는 1 엘릭서가 있으면 해주시고요. 없으면은 그냥 냅두시면 돼요. 자, 일단은 상대가 박격포인 거 알았어요. 사실 이제 파이어볼하고 같이 보내면은 더 좋았는데, 지금은 조금 늦었긴 하지만 어쨌든 사이클 돌립니다. 제가 1 엘릭서 손해를 봤지만 상대가 조금 늦게 냈기 때문에 한 0.5 엘릭서 정도 차이가 나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냈을 때 상대가 박격포를 내면은 호그라이더 플러스 파이어볼로, 자 뒤에 기사 아니면은 머스켓병으로 보통 이제 시작을 하는 게 좋고요. 아 이거 토네이도. 자 좋습니다. 아 조금 아쉽네요. 자 요거는 이제 호그라이더로 찔러주고요. 오케이. 자 할 거 없죠? 오케이. 오우 야 토네이도. 근데 아 아깝이 이거는 이제 토네이도 때문에 같이 해버리는 건데 순한 사이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박격만 잘 막으면 돼요. 만약에 박격이 나왔다면. 그래서 머스켓 몇 하나만 내주면 됩니다. 다시 한 대 맞았고. 제가 사실 파이어볼 써도 돼요? 자 이렇게 된다면 박격포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호그라이더 찔러줍니다. 자 상대 바로 찔러오는 거 토네이도로 끌고 오고. 자, 서로 킹타워 액티베이트. 어이구 근데 헛거리가 많이 들었네요 이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네이도를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기사하고 같이 가주는 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언제요? 1분 타임이에요. 자 머스킷병으로 처음에 뒤로 잠깐 간 보고요. 자 해골을 여기서 가르기 하겠습니다. 자 슬슬 자 박격 때문에 기사를 중간에 놔야 돼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안 하고 싶었는데 조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자 이거 컨트롤로 토네이도. 자 머스킷병. 자 이거 토네이도 끌어오죠. 토네이도. 자 이거 박격 사거리 때문에 기사. 허허 이거 맞아버렸네. 어쩔 수 없네요. 안 맞고 싶었는데. 뭐야 이거. 자 한방. 오 두방 못 들었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기사 플러스 어이씨야. 기사 플러스 알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상대가 너무 잘 때려가지고 그죠? 아따 왜 지금 상대도 약간 당황했어요. 그리고 땡겨야 돼요. 한 대도 맞으면 안 된다. 좋습니다. 한 대도 안 맞았고. 자 여기서 기사 플러스 호그라이더 렛츠고. 자 아이스피리까지 뒤쪽에서 백업하고 있고요. 올려주면서 최대한 파이어볼 빠생 꽝. 그렇죠. 자 이러면 이제 한 번만 더 돌리면 되기 때문에 어허 토네이도 어허 돌려주면서 파이어볼 마무리.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기사 플러스 호그라이더로 찔러주는 게 중요합니다. 언제부터요? 엘릭서가 많을 때부터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저보다 레벨이 그 킹타워는 13이 뭐 당연한 거기 때문에. 자 여기서부터 처음에 네 기사를 뒤에서부터 낼까 했는데 상대가 빨리 내주셔. 자 클래시 로얄은 뭐가 유리한 게임이다? 방어가 유리한 게임이다. 자 여기서 아이스피릿과 함께 호그라이더. 아이스피릿을 내는 이유는 오우야 잠깐만요. 오우 이제 뭐 미니언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 박살내려고 했는데 상대가 굉장히. 자 파이어볼 퓨 좋구요. 여기서 해골병사. 자 좋습니다. 상대가 여기서 엘릭서 정제소로 갔기 때문에 저는 호그라이더 다시 한번 찌를게요. 정제소 같은 거 갔을 때는 항상 호그라이더로 좀 찔러주는 게 좋아요. 아니면 견제를 하거나. 뭐야 미니 테크가 왜 있어.
자, 이 친구 굉장히 좀 특이하죠? 미니페카. 요즘 잘 안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니페카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궁금하고요. 무슨 덱일지. 어떻게 보면 약간 호빙인 것 같기도 한데, 고블린 갱을 보면 또 호빙 같진 않고, 호빙인가 보네. 네, 호빙 같네요. 자, 호빙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가 엘릭서가 많을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 야, 근데 잠깐만, 호빙이라고 하기엔 또 삼총사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호빙은 아니지 않을까요? 모르겠네. 오우, 야. 감자 여기 써야겠다. 조금이라도 견제를 해야겠어요. 자, 이제 왼쪽은 파이어볼 한 방이면 터지는 상황이고, 상대가 호그라이더를 쓰는 삼총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택이 나와도 똑같이 천천히 합니다. 자, 이거는 뒤에서부터 머스킷병으로 어차피 이쪽으로 가주고요. 호그라이더를 저기서부터 뛴다? 예, 일단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고, 아쉽게 해볼 상상. 오우야. 일단 터닝은 안 쓸게요.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자, 호그라이더로 업고. 지금 상대가 뭔지 오우야, 터닝이 바로. 상대가 뭔지 몰라가지고, 제가 뭐 쓰기가 되게 애매한데, 아직까지도 그 본색을 안 드러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모르겠어. 감전. 아무것도 아닌가요? 자, 호그라이더. 자, 여기서 감전. 깔끔했죠? 앞에 기사. 자, 여기다가 토네이도 끌어주고, 그 다음에 해볼 동사 하나. 좋습니다. 아직도. 자, 끝나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스탱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호그라이더 쓰실 때는, 점프하고 앞에 기사를 딱 내주시면은, 또 힘파워도 맞아주고, 굉장히 좋아요. 깔끔하죠? 무화금의 희망. 자, 경기 들어갑니다. 이 덱은요, 아레나 6에서부터 통하기 때문에 토네이도를 6에서 구할 수가 있어서 조금 힘들면 7부터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기사나 프린세스가 프린세스란다. 머스킷병이 있을 때는 뒤에서부터 천천히 일단 뽑아주면서 상대가 뭐가 나올지 한번 보죠. 이렇게. 자, 호그라이더. 토네이도로 끌어줍니다. 그리고 바로 접수로 할게요. Let's go. 오호. 좋았죠? 아, 근데 이거는 감전을 조금 안 좋았다. 그냥 감전으로 저걸 막고, 그러니까 감전으로 공격을 하고 고블린 통을 해골병사로 막는 게 조금 더 좋았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상대가 프린세스에다가 해골 군대가 있는 걸 봤기 때문에 천천히 상대가 하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하면 돼요. 그리고 1분 타임이 되면 기사 플러스 뭐다? 기사 플러스 호그라이더 요걸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파이어볼 멋지간이 던져주면서 호그라이더. 자, 토네이도 한번 시원하게 풀어주면서 빠바밤. 한대 맞았네요. 너무 빨리 썼어 그래요. 자, 여기서 킥드랍! 킥드랍!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엔젤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킥드랍을 쓰시는 방법. 저걸 못 들었네요. 굉장히 아쉽구나. 자, 킥드랍을 쓰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한 가지 카드를 먼저 올려놓고, 이렇게 올려놓은 후에 다른 카드, 같이 쓰고 싶은 카드를 선택해주시면 따닥 그 다음에 눌러주시면 바로 나가는게 퀵드랍입니다. 자, 일단은 요거는 이제 머스킷병으로 같이 저격을 하고요. 토네이도 끌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운전으로 막죠. 자, 퀵드랍 갑니다. 빠박 요렇게 가주시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아따맨 인피노 타워 뭐한데. 자, 이건 혈병사 하나로 막아주면은 이득이죠. 자, 토네이도 끌고 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계속해서 왜 기사를 지금 같이 안 가냐면 빠른 호그라이더로 상대를 오히려 더 헷갈리게 하려고. 감전되기.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는 아이스피릿 하나. 자, 요번에 이제 머스킷병으로 막아주고 기사 낸 다음에 같이 들어갑니다. 드디어 호그라이더 같이
들어가고요. 감전 대기. 감전 어디에요? 어, 있나요? 아, 상대 포기했죠. 깔끔합니다. 무가금의 희망 호브 사이클 대. 자, 포기했을 때 스크럼까지 노려보는 센스. 아, 네. 굉장히 깔끔하죠? 자, 이렇게 해서 무가금의 희망 고그라이더 호그 사이클 덱을 알아봤는데요. 무가금의 희망 호그 사이클 덱, 여러분들 꼭 전설 다시기를 바랍니다. 이 덱은 푸이님으로 6400점을 달았던 덱이기도 하니까요. 굉장히 숙련도에 따라서 잘 할 수 있는 덱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저와 같이 6400점 가봅시다. 엔젤이었습니다.